어서 그리스도의 구유 앞으로 오십시오. 하나님이 아기의 몸으로 세상에 임하신 신비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후에 마침내 약속이 성취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침묵의 세월은 끝났습니다. 아주 오래된 옛 기도가 오늘 한 아기로 응답된 것입니다. 이 아기는 누구일까요? 그분은 메시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여기에 누워 계십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일렀습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기름 부은 자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언자, 제사장, 왕들은 모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아기는 이 셋에 모두 해당됩니다. 그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진리를 대변하는 예언자, 길을 인도하는 왕이십니다. 그는 예수시요, 우리 죄를 구원하러 구유에 나신 거룩한 아기입니다.
창세 이전부터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 이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는 완전한 하나님의 독생자요 인류를 위한 사랑스럽고 순전하고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아기 예수 나셨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묻습니다.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은 만왕의 왕께 경배하고 선물을 드리려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궁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를 발견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별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있는 것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거기 들어가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사랑하니 천사 찬양하네. 너와
마침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께서 구유에 나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주어질 아기입니다. 사랑의 몸으로 오신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분이시며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는 구세주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입니다.